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보살입니다. 2022년 이민년 12월달 우리 돼지띠 분들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돼지띠 분들이 이 12월달을 계기로 해서 조금은 이제 풀어지는 운에 들어있고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돼지띠 분들이 의외로 순하신 것 같으면서도 자기주장 굉장히 강하시고 끼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체능이나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 있고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굉장히 사람들하고 유대관계도 잘 맺고 편하게 움직이시는 것 같고 좋게 움직이시는 남보기엔 좋아 보여도 조금 외로움을 안고 가시는 분들이 많고 가슴 속에 남한테 얘기 못하는 거 응어를 안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사람들한테 내가 받기보다는 베풀어야 되는 사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우리 돼지띠 분들이 조금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2월달 운에서는 내가 금전의 운도 열려 있고 내가 일적으로도 또 내가 하시는 일이라든지 귀인의 운이라든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새롭게 코를 열어서 시작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운세예요. 28살 의뢰생 분들. 28살 의뢰생 분들이 새롭게 변화를 주거나 변동을 주거나 이렇게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가 찾아오는 달이에요. 12월 달에. 그래서 내가 취업을 앞두신 분들 취업의 운이 열려있고 변화, 변동, 움직임 주면서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내가 조금 커나갈 수 있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운세입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이쁜 만남 가질 텐데 좀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12월 달에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귀인의 운이나 인연의 운이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28살 의뢰생 분들은 12월 달에 힘내서 움직이시고 금전의 운이라든지 인연의 운이라든지 직장 운이든지 다 열려있는 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40살 개회생 분들. 40살 개회생 분들이 끼가 많으신 분들도 많고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말 못하고 혼자 벙어리 냉가슴 앓는 분이 많습니다. 왜? 내가 일을 추진력으로 이렇게 추진력 있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는 내가 남한테 내세울 것 없이 좀 답답하게 힘들었던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12월 달에는 내가 명예운도 찾아오고 일적으로도 큰 성과가 있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고 또 금전의 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인연을 만나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이런 혼인문도 열려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문서운도 찾아오고 요 12월 달에 40살 개회생 분들이 이룰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하고 명예운이라든지 금전운이라든지 높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존에 힘들었던 일이 하나하나 해결되면서 내가 하나하나 이룰 수, 뭐갈수 있는 이런 운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40살 개회생 분들이 22년도 요 12월 달 운부터 열리기 시작해서 23년도에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 동지 지나면 요 운맞이 좀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2살 신혜생 분들. 52살 신혜생 분들이 뭐라 그럴까 내 몸수도 조금 힘들게 가고 금전으로도 답답하게 가고 또 인간수로도 굉장히 얽히고 설키고 좀 답답하게 움직이셨던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움직이셨어도 항상 제자리 걸음하면서 앉은 자리에서 발버둥 치다 보니까 남은 몰라주고 나만 애타게 지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12월달 운에서는 내가 직장에서도 좋은 일이 있겠고 영업사업 하시는가 내가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업을 하시는 분들도 인연의 운이라든지 귀인의 운이라든지 일이 연결되면서 내가 사업이고 일적으로 커나 가실 수 있는 이런 운세가 굉장히 강해요. 금전으로 조금 힘드셨던 분들이 조금 한숨 돌리면서 내가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52살 신혜생 분들이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금전운이라든지 힘든 운이라든지 다 풀어지는 운세에 들어있고 특히 또 자손으로 걱정하시는 분들 자손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자손으로 또 좋은 일이 있겠고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2살 신혜생 분들이 조금은 힘들고 부딪혔던 일도 요 12월 달을 계기로 해서 일이 풀어지면서 내가 운세, 금전운이라든지 인연의 운이라든지 귀인의 운이라든지 명예운 사업운에서 좀 확장하고 커나갈 수 있는 이런 운세가 강하고 또 대운이 역할을 시작하는 이런 시기를 보기 때문에 열심히 힘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몸수는 조금 무겁고 힘듭니다. 몸조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4살 기회생 분들. 64살 기회생 분들이 12월 달 운에
운에서 열리는 운에 좋은 운은 들어와 있지만 요 12월 달에 좋은 운이 들어오면서 괜히 입설레 귀설레가 같이 따라오는 수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괜히 말 끝에 다툼이 따라오고 요 다툼 끝에 관제도 부를 수 있는 이런 운세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조금은 사람들하고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일적으로 움직이다든지 할 때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사에 내 성격대로 내 주장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다른 사람 말도 들어가면서 좀 현명하게 움직이셔야지 내가 너무 강 강하게 움직이셨다간 소리가 날수 있고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조금 유념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 조심, 요 금전으로 좀 얽히고 설켰던 건좀 풀어지는 운세에 들어 있고 또 괜히 사람들하고 입술래 귀술래 끝에 관제도 부를 수 있는 이런 운세 때문에 조금은 내가 조심하셔야 되지만 운에서는 금전운도 높이 들어 있고 내가 안정을 찾아갈 수 있고 힘들었던 일도 해결되는 수에 들어 있고 올 수에 조금 힘든 것도 마지막에 견디고 간다 생각하고 겪고 간다 생각하시고 요 12월 달을 현명하게 잘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몸조심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에 기운이 없고 내 몸수가 무겁게 지병을 얻을 수에 들어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 꼭 유념하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6살 정혜생분들 76살 정혜생분들이 대체적으로 요 12월달 운에서는 조금 힘들었던 운에서는 좀 풀어지는 운이고 내 몸속으로 무거웠던 것도 조금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운이에요. 그리고 괜히 자손 때문에 주위 사람이라든지 주위 친지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약간 근심이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수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가 사람 끝에 입설레 귀설레로 내가 근심을 안을 수 있고 내가 몸속도 조금 무겁게 움직였던 것도 조금 가볍게 하지만 그래도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건강관리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변화, 변동, 움직임 이런 것도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사고팔고 할 때도 나가는 문서는 있어도 새로 잡을 문서는 없기 때문에 문서 새로 잡는 건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변화, 변동도 조금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 굳이 움직이셔야 된다면 방향이라든지 토마전이라든지 잘 따져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요 12월 달 기운에는 운세는 높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서도 운과 액이 맞부딪치면서 교차되는 시기에 이렇게 좀 소리가 날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 끝에 힘든 일이 같이 찾아오고 힘든 일 끝에 좋은 일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현명하게 잘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